그것은 첫째로 전당원 투표에 의해 가지고 통합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절차를 진행할 사안이 아닙니다. 우선 8.27 전당대회 예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투표율이 K투표율 18.4%, 그 다음에 ARS 투표율 7.49% 해가지고 토탈이 24.26%입니다. 당원이 투표를 24.26%밖에 안 했어요. 그 중에서 51.09%를 안철수 대표가 받아 당선이 됐는데, 신임은 이런 투표율, 이런 득표율로 가지고 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당을 통합하자는 당원의 소리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득표율을 얼마나 상회할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30% 투표를 하고 그 중에서 60% 득표를 했다 할지라도 전 당으로 18%밖에 이 통합에 대해서 진행에 찬성 안 한다고. 이것이 무슨 통합 절차입니까? 통합은 당내 컨센서스를 이뤄가지고 또 반대하는 사람 설득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전당대회는 축제의 당이 돼야 되고 박수 치면서 통과 의례가 돼야 돼. 이게 통합 의미가 있지. 이미 이 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는 통합을 결사 반대하면서 지지 기반 이탈과 이반이 생기고 있는데, 지지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외연을 넓히면 속빈 강정의 외연을 높인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지금 안건은 상정을 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에 대한 찬반 토론을 정말로 깊이 하고 당의 장래를 생각해서 몇 날 며칠이 되더라도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안에 뭐 여러 가지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은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이것이 새 정치를 하자고 출범한 우리 국민의당의 당무의 모습이라고 국민들이 보게 되면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합당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바로 하지 맙시다. 죄송합니다.